신났다. 기다림아. 여기는 지금 사과 쪽에 있는 휴게소예요. 옛날에 캠핑하고 나서 근데 몽몽인데랑 같이 왔던 데인데 맛있는 음식도 많고 여기 되게 풍경도 좋고 재밌어서 그 뒤로 가끔씩 오게 됐어요. 저번에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이 만두 중에 콩 들어간 게 맛있어가지고 그 뒤로 계속 몇 번인가 사러 왔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없었어요. 이게 콩이 들어간지 모르겠네. 제발 제발. 헐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. 뭐야. 어쨌든 하시라도 들은 거 살걸. 어? 들었다. 뭐가 들었다. 아무것도 안 들은 거네. 어떡하냐. 아까 온다. 아빠 온다. 뭐야? 팥 들어간 거 살 거야 그냥. 근데 맛은 있어. 먹어봐. 맛있다. 이게 제일 맛있는 거는. 이게 제일 맛있는 거는 그 아이스크림. 짜잔. 맛있는 것 같아. 왜 그러지? 그때 와서 먹을 땐 잘 몰랐는데. 빨리 구경해. 꽃감? 꽃감이랑 럼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인데 질리지도 않고 맛있어요. 여기 있는 거 봐봐. 지금 아이스라고 한 거 같은데. 엘시라고 했어? 응. 어떡해. 주고 싶은데 안 된대. 아직. 아직은 안 된대. 휴리야. 들어오는 거다 눈이 확 떴. 이거 아파가지고 잘 못 먹었어. 이거는 곱빼기. 와, 오빠 곱빼기 양 장난 아니다. 오늘도 이거 시켰어. 이거 훨씬 낫지? 대박이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갖고 와서 이미 이제 멀쩡했지. 그때 아프지 않지. 근데 또 가야지.
보겠습니다. 집에 올라가는 길이에요. 1위. 잘 들 안 자네. 1위 여기 있어?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어머, 요리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? 소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소스 하나, 양념 하나. 이게 양념이겠지? 이거는 아까 사온 닭고기예요. 닭고기. 다 있어. 안 되겠어. 보인다. 응. 그냥 간장 소스 같은 거네. 어, 무슨 냄새야? 환기 시켜야겠다. 소스 냄새가 조금 센데? 이게 소스 냄새가 조금 센 것 같아요. 저 지금 문을 열고 왔어요. 근데 이거를, 어, 뭐야? 이게 뭐지? 되게 잘 노네. 아, 또. 어, 너무 맛있겠다. 어. 이 샐러드는 코스트코에서 산 그 샐러드용 그건데 되게 편해요. 뭔가 태국 가게에서 먹는 가파오 라이스보다 더 약간 현지스러운 맛? 그 피시소스 맛이 조금 많이 나는? Hey guys, what
맛있어? 맛있어. 오늘은 세븐일레븐에서 오랜만에 저희가 좋아하는 야식 메뉴들을 사왔어요. 이거는 시루나시 탄탄맨이라고 그 컵라면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게 이렇게 냉동 탄탄맨으로도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매콤하니 맛있어가지고 가끔씩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. 이거랑 또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치킨? 카라아게?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오빠가 같이 찍어 먹는 소스를 몇 번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아직 다이어트를 그만둔 건 아닌데 오늘 육아가 조금 힘들었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야식을 먹으려고 해요. 두 개면 되겠지? 응. 1컵 이렇게 하면 또 넘어진다 이거. 어? 이거 먹었을 때 순정이었는데 냉동이 너무 맛있어. 맞아. 진짜 맛있어. 치킨도 이렇게 데쳐서 칼로리 폭탄이겠지만 너무 맛있어. 냉동인데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일본에서 먹어보는 음식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요. 이 탄탄맨.